30 pack of stroll, 30 pack of hoe. No Rogaine in the propane flows. The chosen one, half the living proof with the gift of gas. 네, 제3회 저가의전 메스타크랩 대회 8강전 정영주 선수와 최준경 선수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영주 선수와 최준경 선수 저그대 테란 강적끼리 붙었습니다. 예, 정영주 선수도 여지껏 테란을 상당히 잘 잡아오면서 네. 역시 이 8강까지 올라온 거고요. 예, 최준경 선수도 상당히 저그 유저들을 많이 잡으면서 네. 8강까지 올라왔죠. 최준경 선수는 중계가 참 많았어요. 아주 뭐 훌륭하게 테란을, 새로운 테란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이미지를 부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보여줬죠. 네. 자, 지금 12시와 8시죠. 12시 정영주 선수 저그, 그리고 8시 최준경 선수 자칼 테란입니다. 예, 아주 강력한 인생을 주는 선수인데요. 최준경 네. 선수가 상당히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많은 경험이 있는 최준경 선수. 최준경 선수가 그렇게 큰 대회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죠? 예, 최준경 선수가 대회 운이 상당히 없다가 네, 메가앱스테이션 배라고 해서 예. 그 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것을 빼고는 뭐 그렇게 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친 건 없어요. 네, 꽤 정석을 쓰는 선수인데 서치를 말이죠, SB를 한번 돌려서 혹시 드론이나 와있나 해가 돌려서 한번 쓴다고 하네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오버워드죠. 6시에서 네. 오버워드가 오나 안 오나 일단 한번 봐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저런 것을 봤을 때 선수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맞아요. 많은 경험이죠.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자, 드론과 SB가 일단은 인사를 나눕니다. 네, 일단 만났죠. 자, 그러면은 뭐 대충 뭐 12시, 8시라는 걸 두 다 알 수 있을 텐데. 역시 지금 정영주 선수도 드론 서치를 하는 걸 보면 네. 역시 멀티를 하는 그런 저그죠. 10이죠? 10이 앞마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가스러쉬를 하네요. 가스러쉬를 하고 본인은 멀티를 성공을 하고 자, 가스러쉬가 그다지 무서운 건 아니에요. 네. 최준경 선수 같은 경우는요 많이 상당히 많이 붙기 때문에요. 네. 가스러쉬가 별로 무섭지가 않겠죠. 자, 정영 선수가 가스러쉬하는 건 처음 보는데. 예, 일단은 지금 최준경 선수 역시 서플라이를 먼저 올리려고 하죠. 그냥 다 져버리네요. 예, 이렇게 그냥 져버리게 하면 더 이상 캔슬이 없으니까 한 번만 부숴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별로 최준경 선수도 불리한 건 아닙니다. 네. 최준경 선수는 여유 있게 12시 또 앞마당처럼 가봅니다. 네, 그렇게 뭐 크게 당황하는 표정 아니에요. 지금 저 SB 5기와 마린 한기가 상당히 빨리 이게 네. 파괴가 되죠. 가스 러시를 파괴시키고 있는데 뭐 정석대로 잘 파괴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한 마리만 기다리고 나머지는 다 일어나죠. 네, 가스 바로 올라가죠. 예, 보시면 뭐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네. 최준경 선수. 뭐. 일부러 그냥 기다려주죠. 네, 가스가 뭐 했냐? 그럼. 예, 가스 러시 왔어. 그냥 별 뭐 의미 없이. SCB 또 한번 들어옵니다. 또 한번 들어와서. 최준경 선수. 드론한 길을 또 방해하는 걸 알고서 미리. 네. 숨겨놨었죠. 나 SCB 올라오자마자 바로 멀티를 네. 하네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프로들은. 예,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플레이들을 이렇게 네. 관측해서 하는데요. 이게 뭐 이런 게 바로 아마 프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평범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응용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저걸린 내기가 나왔어요. 아, 역시 또 SCB 한 마리를 또 집요하게 쫓아가는데요. 네. 그냥 안 주죠. 무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무브를 한 6번 정도 하고 한번 때리고. 네. 아, 이번에 또 이제 잡힐 것 같죠? 하고요. 아, 네, 잡혔습니다. 예, 저것도 뭐 그냥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게 한 마리씩 잡아줄게 될 경우 이제 1군 서치로 올 때 다시 한 마리를 보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렇죠. 자, 투바락에서 계속해서 마리를 뽑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마리는 많이 뽑는 선수예요. 자, 아카데미 올리고. 아카데미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네. 벌써 마리는 거의 10마리 정도죠. 그렇죠. 그 엔진을 뽑고 자, 전형적인 지금 그 바이오닉 테란 이에 맞서는 정 선수 지금 3의 처리. 정 선수 지금 아직까지 성쿨러이 하나 없네요. 마린이 네. 얼마 정도 나왔는데 성쿨러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저글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네, 상당히 지금 정말
이 타이밍을 아는 선수예요. 네. 일단 지금 테란이 타임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히드라 럴커 체제로 옥년 체제를 바꾸죠. 네, 세준 선수가 원래 1분씩 꾸준히 하는데요. 네, 꾸준히 하면서 이럴 때 마린더실 한번 가보는 것도 기습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적우에게 위협을 줄 수 있죠. 네. 지금 적우 입장에서는 마린더실 간다면은 아무로만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린이 10기가 넘는데 말이죠. 네, 이제 성큰 하나를 그것도 크립 상태죠 아직은. 네. 네,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뭐 진짜 속칭 말하는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정 선수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하나 아직 변신도 안 하고요. 자, 메이드까지 지금 포함이 된 마린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럼 본진에서는 저거 본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네, 이제 시간을 끌어주겠죠. 저글링으로. 저글링으로 앞에서 좀 막아주고 난 다음에 예, 후방에서는 예, 그렇죠. 예, 역시 몇 급하게 성클을 막네요. 자, 본진 쪽에는 히드라가 준비를 할 텐데요. 럴커 체제로 바로 넘어가네요. 저글링 반업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백러시인가요? 지금은 백러시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보면 러시를 안 가고 길목에서 야, 서 있고 역시. 저 위치가 말이 아주 절묘하네요. 네,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놨죠. 네. 지금 그리고 앞에서는 저글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대방을 좀 보는데 안 들어가죠. 아, 최진경 선수 대단합니다. 그거를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면은 백러시가 들어오니까. 예, 대충 이 많은 경험을 지금은 러시를 가봤자 별로 이득될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저글링 정탐 넣은 저글링을 자 없애자마자 바로 백러시 들어가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6기 정도의 예, 마린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죠. 네. 이 정도는 거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성큰이 3개인데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뚫리겠는데요. 좀 빨리 갔으면 뚫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널커가 나올 것 같죠, 이제? 나왔어요. 나왔어요, 벌써. 조금 트리빙 선수 한번 과감하게 들어봤으면 했는데 조금 타이밍상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럴커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의 이제 앞으로 전진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전진을 막아주는 정도의 효과를 해야죠. 자, 상대방 이제 럴커가 나왔기 때문에 탱크 몇 개를 좀 생산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이제는 뭐 최진경 선수도 탱크 역시 그렇죠. 생산하려고 하죠. 네. 스타포트도 올라와 있고. 자, 일단은 베스트 히드라 무조건 초반부터 히드라 럴커라면요.